중앙 쪽에 손 가는데요. 그 날일자 눈목자 중앙에 띄었잖아요. 거기서부터 거기로 가네요. 그게 네, 복귀를 어디서부터 할지가 네. 궁금합니다. 네, 이호범 선수는 지금 저수가 지금 걸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제 생각에는 이때 괜찮지 않아? 뭐 이런 형세를 좀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삭감을 했을 때. 아 여기를 지금 실전에는 호구를 쳤는데 네. 이었으면 어떻게 되냐. 아 이걸 끊어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이기면 어떻게 되냐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제가 보여드렸던 정도처럼 예, 예, 이거 걔가 예, 이건 버리고 둔다는 예, 아까 얘기죠. 아까 저 그림은 이현욱 해설위원이 보여주었던 그림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여기가 교환이 돼 있었으니까 예, 이거는, 완벽했는데 예, 완벽했는데 이 교환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서로 떨리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돌 뭔가 어떤 좀 수를 내서 줄이지 않으면 그냥 단순 집으로는 중앙이 백이 더 커 보입니다. 예. 자, 신진서 선수가 1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뭐 단일 시즌으로는 연일 예. 네, 기록 행진을 연일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KB리그 통산 12연승 최초 달성. 아직도 기록은 행진 중입니다. 네. 진행형으로 12연승. 일단 기분 좋은 정관장 황진단의 1승입니다. 팀 승리를 가져가게 될 때까지는 아직 넘어야 될 험난한 관문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판부터도 문제입니다. 7,